안녕하십니까, 다니엘입니다. 샹젤리제 거리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보면 샹젤리제 거리는 명품의 거리로 유명하죠. 많은 고가의 상점들이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는 길은 샹젤리제 가는 길. 오마이갓. 일로 갑시다. 여기가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대선문입니다. 날씨 좋네요. 오늘 비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비도 안 오고. 여기서부터 개선문으로 올라가기 위한 티켓을 구매하는 중인데요, 저는 뮤지엄 패스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5분 정도 계단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기 올라오니까 신제품 판매하는 곳과 이 대선문을 기념하는 곳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선문의 정상 테라스를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힘들긴 했지만 파리의 중심부에서, 와, 저 멀리 모든 광경을 보게 돼서 굉장히 놀라운 보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여기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재밌는 거는 중간에 신제품을 판매하는 편점을 하기 전에 실시간으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대선문 아래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위
위해서 본 광경은 이곳입니다. 프랑스를 위해서 희생을 한 분들의 영혼을 기리기 위한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